오늘의 이야기는 곧 출시될 레고 던전 앤 드래곤 시리즈를 위한 던전 앤 드래곤 살펴보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던전 앤 드래곤은 최초의 판타지 TRPG 게임으로서 다양한 캐릭터들이 등장하는데요. 던전 앤 드래곤 최초 오리지널 세트에는 단 3가지 클래스만 존재했습니다. 바로 성직자와 격투가 그리고 마법사죠. 그 후에 도적과 팔라딘이 추가되면서 총 5개의 클래스가 주요 역할군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던전 앤 드래곤만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바로 종족마다 선택 가능한 클래스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 종족들은 엘프와 하프엘프, 드워프, 하플링, 인간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특히 이 드워프는 유명한 소설가 톨킨의 소설 반지의 제왕에서 유래했으며 하플링 또한 톨킨의 반지의 제왕 소설에서 유래했는데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호빗 종족이 바로 하플링입니다. 엘프는 창조 과정에 다소 논쟁이 있지만 엘프 종족만의 우아함과 마법에 익숙하고 활과 검을 잘 다루며 25세에 신체적으로 성숙해지고 125세에 정신적으로 성숙해지며 반만년 이상 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프엘프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과 엘프의 혼혈이며 인간에게는 엘프처럼 보이면서 엘프에겐 인간처럼 보이는 것이 특징이며 인간보다는 희고 창백한 피부, 엘프보다는 큰 키와 긴 귀를 가졌고 약 180년을 살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인간을 제외한 4가지 종족은 도둑 클래스를 제외하고 클래스 승급이 가능했죠. 이후 어드밴스드 던전 앤 드래곤 시리즈들이 등장하고 총 5편이 추가되어지는데 수많은 직업 클래스들과 설정들이 추가되어지면서 더욱 다양하고 흥미로운 플레이가 가능해지는데 스탯 위협 추가 능력 멀티 클래스 등 수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어 섬세한 플레이와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던전 앤 드래곤만의 특별하고 유니크한 직업인 던전 마스터가 존재하는데 이 던전 마스터는 게임의 주최자이자 참가자로서 던전 앤 드래곤의 모험에 대한 세부 사항과 도전 과제들을 만드는 일을 담당합니다. 이들은 캐릭터 행동을 제외한 게임의 모든 측면을 제어하고 다른 플레이어가 경험하는 것을 설명해주는 스토리텔러의 느낌을 갖습니다. 이런 다양하고 매력 넘치는 게임 인기에 힘입어 캡콤사의 대작 시리즈 던전 앤 드래곤이 발매됩니다. 오래된 고전 게임이지만 그 설계와 방식은 대작이라는 호칭이 부족할 정도였죠. 이렇게 던전 앤 드래곤 시리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출시될 레고 던전 앤 드래곤이 너무 기대가 되면서 이것을 바탕으로 잊혀져가는 TRPG가 되살아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